오늘은 잠깐 저녁에 스시 먹으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연어초밥. 이거 먹고 카페 가서 오늘 밤을 샐 거거든요. 책도 좀 봐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또 영상 만들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네. 맛있게 드세요. 사실 사람들이 혼밥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먹으면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제 바로 카페로 가서 오늘 밤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빡세게 할 거예요. 카페인. 대박이. 무서워? 긴장돼? 긴장돼? 괜찮아. 나쁜 거보다 낫지. 그치? 응. 대박아. 너 이거 1년만 더 있으면 더 심해져. 산을 쪼그라. 이게 1년씩 막 더 지나면은 더 심해져가지고 수술의 종류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더 악화되는 병이다 보니까. 아주 엉덩이가 아주 이제 토실토실하지. 토실토실 해갖고 아주 지금 컨디션도 좋아. 만질만해. 아주 컨디션도 좋아. 아주 제가 대박이 수술하기 일주일 전부터 단백질이랑 많이 먹였어요. 어우 돼지 같아. 돼지 같아. 아 잘 안고 있어.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상한 설명 드릴게요. 아까 나갔던 게 뭐냐면 사람도 있지만 무릎뼈예요. 여기 홈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 네, 대박이다. 아이고. 수술 되게 잘 됐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시간도 오래 안 걸렸고. 아이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지. 대박은? 저 동생이 호주에서 페이스타임 걸었어요. 이거 대박이 찾으러 왔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아요. 실밥 풀렀고요. 대박 괜찮아. 수술한 데가 확실히 깊어졌고. 네. 가운데 잘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피가 면서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귀 때문에도 약을 먹고 있잖아요. 네. 야.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대박이 상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네, 집에 가서 이제 잘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Let's go. 아, 천천히 천천히 대박아. 대박이 진짜 좋아하네요.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는데. 여기가 이제 이불로 이렇게 있으니까 좀 푹신푹신하게. 일로 일로. 가자 일로 와. 일로 옷 입어야지. 오늘 산책 갔다 와서 샤워할 거야. 알겠지? 살찐 거 같다 너. 가자.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여기 아니야. 기도하지 마, 내내 너만 떠올라, 신념.